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바야흐로 반도체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아무리 HBM이 중요한다 한들 이렇게 급등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좀 쉬어서 가야 되는데 하미반도체나 그 외에 이오테크닉스 주식을 보면요. 쉴 틈이 없거든요. 계속 날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엔비디아가 만든 인공지능 혁명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일깨워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반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오늘 MRMUF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반도체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그때 SK 하이닉스 편에 들어서 MRMUF가 별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사실 한미 반도체의 본딩 기술과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CC 본딩이고 그다음에 MRMUF는 보완하는 기술이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고요. 실제로 MRMUF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반도체 업계에서 최초로 도입된 기술이에요. 3년 전에 인텔하고 ASMPT가 실험실 공정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성공을 했는데 그거를 대량 생산 과정에 이거를 도입한 거는 감히 엄두를 못 냈던 일인데 SK 하이닉스가 도입을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MRMUF라는 단어도 이게 SK 하이닉스에서 잘못 사용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에폭시 플럭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 대단한 건지를 알면 HBM 관련 주식이 왜 계속해서 이게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인텍 플러스 같은 주식이 지금은 쉬고 있는데 검사 장비가 또왜 중요한지 그런 걸다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MRMUF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앞에 매스 리플로우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 자체가 잘못 쓰인 단어거든요. 부랴부랴 SK 하이닉스에서는 뭐라고 말을 붙였냐면 어드밴스드 MRMUF로 또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이 어드밴스드에 방점을 두면 에폭시 플럭스로 다시 말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아시면 이게 삼성전자에서 따라오기 힘든 기술이고 여기 관련돼서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정작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한달 정도 돼서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 MRMUF 기술이 재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 MR은 뭐냐면 매스 리플로우고요. MUF는 뭐의 약자냐면 몰딩 언더필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MR은 매스 리플로우는 대량으로 본딩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리플로우는 이제 이거 번역을 하면 납땜 정도로 됩니다. 납땜. 야, 납땜이 PCB에서 인두 가지고 지지는 건데 어떻게 고차원적인 반도체 공정에서 그런 단어를 쓰냐? 원리는 똑같거든요. 미세 공정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리플로우는 단어를 끄집어서 씁니다. 심지어는 이제 칩과 칩 사이에 범프라는 거 있잖아요. 그 범프 대신에 여전히 솔더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번역하면 땜납이잖아요. 솔더링, 납땜.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단체로 본딩한다. 이거를 이제 매스 리플로우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 마치 이제 거대한 기계가 있어서 이거를 접합한 상태로 보내면 그게 땜납이 녹아서 이게 붙는다고요. 칩과 칩이. 이게 대략 한 7분에서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옛날에 본딩할 때는 이거 썼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TC 본딩이 도입된 건데요. 요거는 이제 개당 납땜 시간이요. 5초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아, TC 본딩이 무슨 5초밖에 안 되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된다는 거를 입증한 회사가 있습니다. 2, 3년 전에 인텔하고 ASMPT가 실험실 단계에서 이게 WOS 본딩이었을 것 같은데요. HBM처럼 다층이 아니고 단층으로 하는 걸 연구를 했었는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가 와서 이 헤드라는 거는 TC 본도의 헤드 말하는 거 내려와가지고 칩과 칩 사이에 있는 솔더를 녹여서 접합하게 하는 그 시간이 5초 정도였다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생각 외로. 이 TC 본딩은 매스 리플로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 그리고 정확도 요거를 보였죠. 용도가 틀립니다. 매스 리플로우는 여전히 뭐1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피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피치는 이제 우리가 접합할 때
요 간격을 피치라고 하거든요. 이빨 간격을 피치라고 하는데, 요게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는 맥스 리플로를 쓰고요. 그 언더에서는 다 이제 TC 본딩이 들어가는데, TC 본딩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이제 accuracy가 증가가 됐냐면, 2 마이크로미터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TC 본딩은 단순히 맥스 리플러하고 같은 반열에 올리면 고단하고요. 이게 정밀도만 틀린 게 아니고 두 사이에는 현격한 항물질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공정 차이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게 맥스 리플러는 어떻게 하냐면요. 털럭스라는 걸 먼저 넣습니다. 납땜 인두질 같은 걸 해보시면 그 무연납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납땜을 해서 치시면 금방 떨어진다고 이게. 굉장히 납땜이 어렵거든요. 근데 플럭스라는 이 액체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이 납땜이 이게 납이잖아요. 이게 쫙 펴집니다. 이렇게. 이걸 펴지는 거를 웨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물방울이었다가 열을 받아가지고 싹 펴지면서 배선 같은 거를 딱 달라붙게 하는 걸 웨팅이라고 그러는데 이 플럭스는 이 웨팅이 잘 되게 하는 마법의 물질이라고요. 땜납쟁이들, 인두쟁이들한테는 거의 뭐 교주입니다. 교주. 별거 다니 액체지만 이 플럭스를 집어넣어요. 이 플럭스를 집어넣으면 액체가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제 쫙 깔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열을 가해서 본딩을 합니다. 메스 리플로도 열로 가하니까요. 그럼 이게 녹아가지고 이제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플럭스 잔류물이라고 있어요. 플럭스 잔류물이 이게 이제 뾰족뾰족하게 남는데 그런 거를 이제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뭐 수용성 플럭스 같은 경우는 물로도 세척이 가능한데 어쨌든 세척을 해야 됩니다.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집어넣냐? 이제는 언더피를 집어넣는다고요. 언더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거를 단단하게 굳히고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봉지라고 하죠.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있으면 단단하게 굳고 보호도 되고 수명도 늘어나고요. 이게 뭔가 모르게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건데 그 다음에 언더필 액체를요 양생을 합니다. 양생. 이게 이제 영어로는 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콘크리트 같은 거 말릴 때 보통 겨울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사를 막 밖에서 겨울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타설한 다음에 말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쨌든 큐어링이라고 하는데 조건을 거쳐서 이게 딱 굳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설명만 해도 이게 몇 단계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6단계 정도 될 텐데, 야, 이렇게 하니까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C 본딩을 할 때는, 야, 이거 그러지 말고, 플럭스하고, 아까 말했던 언더필 용액을 합쳐보자. 그래서 하면은 굉장히 빠르지 않겠냐. 이두 물질을 합친 물질은 뭐냐면은, 에폭시 플럭스라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액체를 미세한 디스펜서를 가지고 집어넣자 이겁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나서 바로, 열과 압력을 가해서 본딩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지죠? 플럭스를 넣고 나중에 세척하는 과정이 빠지잖아요. 한 단계 벌써 빠지고 단세 단계로 그냥 정렬이 되지 않습니까? 액체, 에폭시 플럭스 물질을 넣고 본딩하고 말리고 딱세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물론 이 에폭시 플럭스를요, ASMPT하고 인텔이 할때 실험실 단계에서는 성공했는데 감히 이거를 대량 생산에 도입하는 그런 미친 회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생각을 안한 겁니다. 실제로 요 대신에 쓰이는 게 뭐냐면 NCF 필름이라고요. 요건 액체인데 차라리 요거를 필름으로 만들어서 쓰자. 그래도 세척 과정은 안 해도 되지 않냐. 실제로 이제 요한 다음에 필름을 요 깔아요. 그 다음에 본딩 헤드를 내리는 그런 걸 해서 요게 한 2, 3년 전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고요. 그래서 ASMPT하고 인텔에서도 지금 에폭시 플럭스를 실험실 단계에 할 때도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요거 뭐 도입할 생각도 없고 NCF로 하나 보다 우리는 연구는 하는데 뭐 대량 생산은 뭐 꿈이야 이러고 도입을 안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SK 하이닉스에서 도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반도체 역사상 획기적인 순간의 하나다. 항물질이지만 그동안은 미세화 공정에만 반도체 전공정 업체들이 신경을 썼는데 항물질 별거 아닌 하나가 판도를 바꿔놓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화학물질이 중요한데 두개 합친 거고 뭐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물질입니다. 뭐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에폭시 플럭스는요, 에폭시 알갱이가 들어가요. 필러라고 그러는데, FILLER. 아까 이렇게 본딩 헤드 있잖아요? 이게 위에고, 여기 이제 스테이지면, 여기에 두개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판에 들어가면, 뭐 칩이 들어가면, 유사히 한다고 했잖아요? 자, 요거를 좀더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솔더고요, 요거는 필러, 기둥이라고요. 요 안에, 이 알갱이가 들어간 거를 인트랩먼트라고 합니다. 요 들어간 거는 이거라고요, 필러. 여기 인트랩먼트 되면 떠요, 이게. 떠서 본딩이 안 된다고요. 그래, 요런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 에폭시 플러스의 단점이다. 그래서 수율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 문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요런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요걸 도입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매스 리프로 용어 잘못된 거예요. MUF는 뭐냐면, 에폭시 플럭스하고 좀 다르게 요게 CUF, 캐필러리 언더필이라고 해서 언더필 용액인데 요거는 이제 플럭스하고 상관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마치 메슬 리플로에 쓰는 물질 아니냐 해서 야 이게 TC 본딩에서 후퇴해서 다시 메슬 리플로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하고 애널리스트들도 잘 모르는 건데 요 메슬 리플로를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어드밴스드라고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홈페이지의 용어를 어디에서요? SK 하이닉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용어 혜택되시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에폭시 플럭스다. 왜? 플럭스하고요. 언더필 기능은 겸하니까. 그래서 공정을 단축시켰다.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겁니다. 생산성을 향상시켰다는 데서 지금 에폭시 플럭스가 어마어마한 거고요. NCF 필름하고 차이가 뭐냐? 반고체인 이 필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헤드가 누르면요, 녹으면서 TC 본드로 이게 삐져 나와요. 가장 치명적인 결점인데 액체가 삐져 나온 게 헤드를 건드립니다. 이 TC 본더에서 가장 비싼 게 헤드거든요. 헤드에 팁이 있어요, 금속 팁. 그게 묻어버리면 그런 물질들이 수명이 급격히 감소를 해요. 근데 미세 디스펜서를 사용해서 액체로 한 에폭시 플럭스는 정밀하게 도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거든요. 삼성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모르지만 NCF의 단점은 명확하다고요. 근데 에폭시 플럭스는 이거보다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이다. 에폭시 플럭스의 이 함의는 뭐냐? 우리가 투자를 할때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이게 SK 하이닉스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니까 삼성이 못 따라올 거다라는 방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수율이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 HBM3에 수율이 한 50%라 이거예요, 50%. 근데 이게 점점점 개선될 거다 이거죠. MR-MUF 용액에 단점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금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이걸 누가 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은 아예 NCF 단계에 머물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주류 기술인데 수율 향상에 대한 데이터를 SK 하이닉스만 갖고 있으니까 갈수록 SK 하이닉스에 유리해진다 이겁니다. 지금 비록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50%인데 55%뭐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겠죠, 수율이. 그래서 이 필러, 그 아까 그 인트랩먼트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 그래서 HBM 단계에서 검사도 엄청 중요하고, COWOS, WOS에도 아마 SK 하이닉스를 본따서 MR-MUF 같은 에폭시 플럭스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검사 장비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인텍 플러스 같은. 그래서 이런 기술이 지금 TC 본딩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이걸 추구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격차가 벌어질 것 아니겠어요? 이게 공정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화학적인 지식이 좀 있으시고, 정말 나는 여기서 끝판왕을 파고 싶다 그러시면, 제 회원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